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설의 게임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47회 3강 실무 강의로서 부가가치세 3분부터 결산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세 3번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이네요. 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9점. 자, 수출 신고 필증이고요. 신고일자는 7월 15일이며 뭐 쭉 보니까 출항 예정일 이런 거는 크게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쪽에 한번 볼까요? 뒤에 보고 금액 중요하죠. 30박스에 단가 500불이네요. 금액은 15,000불입니다. 신고 가격은 15,000불 1,815만원이네요. 뭐 이 정도.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뭐 크게 없고요. 기준 환율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은 정확 중요하죠. 7월 10일 환율은 1,150원, 7월 15일은 1,210원, 그리고 7월 20일은 1,210원 US 달러네요. 미국 달러죠. 자,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1은 위에 있는 수출 신고서죠. 자료 1은 미국 블루의 제품을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직 수출하고 직접 수출하네요. 신고한 수출 신고 필증이다. 수출 계약일은 7월 10일이고 계약은 7월 10일 날 했네요. 수출 대금은 7월 15일에 전액 원화로 환가하여 국민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예, 7월 15일 날 돈을 받았네요. 그리고 돈을 받은 다음에 보통예금에 입금을 했습니다. 환가란 말은 원화로 바꾸었단 말이죠. 수출 물품은 7월 20일에 선적을 했네요. 그러니까 돈은 7월 15일 날 받았고요. 받아서 원화로 환가를 했고, 그리고 선적은 7월 20일 했네요. 자, 지금은 사실 환율이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시험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환율을 같이 해버렸네요. 같죠? 1210원, 1210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선적일에 1200원이었더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요 내용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항상 평가 문제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료 2와 7월 15일 거래 자료를 참고하여 선적일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러니까 돈은 7월 15일에 받았고요. 그리고 수출 물품은 언제? 7월 20일에 선적하였죠. 그러니까 7월 15일 자료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날은 언제? 선적일이죠. 7월 20일 날 입력하더라도 문제에서 이렇게 다른 날짜가 나오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야 되겠죠. 다음입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예, 이거 항목에 맞춰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예,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됐고요. 항상 평가 문제는 이 순서대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실무 순서입니다. 자, DAT 시험의 부가세 부속 서류는 대부분 일반 전표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후 부가세 부속 서류에서 불러오기로 반영함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이라 했으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메인 매출 전표, 일반 전표를 입력하고 나서 이 메뉴에 들어가서 상단에 불러오기라는 탭이 있는지 보고 있으면 무조건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7월 20일 선적일의 매입 매출 자료죠. 지금은 매출이 되겠죠. 매입 자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매입이 아니라 오타입니다. 매출 자료가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왜? 수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각 항목에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도 하고 입력되지 않은 게 있다면 입력하면 됩니다. 특히 여기서 환율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환율에 지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합니다. 예정이니까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자, 이 순서로 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인데요. 자, 이게 보시면 선적일 환율이 원칙이지만 환가일이 빠를 경우 환가일 환율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즉, 선적일과 환가일 환율 중 빠른 날 환율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한번 볼게요. 위쪽에 보시면 자, 환가를 언제 했습니까? 7월 15일 환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적은 언제 했죠? 7월 20일 날 선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어떤 날 기준이다? 환가일입니다.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 환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7월 15일 환가가 더 빨랐죠. 이날 환율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월 15일 자료도 확인해라 그랬죠. 일반전표 7월 15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07월 15일 날 돈 받았죠. 자,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으로 국민은행으로 받았습니다. 선수금이네요. 블루 맞죠.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1815만원이네요. 즉 15,000불 곱하기 1210원이 되겠죠. 이 환율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둘의 환율이 같기 때문에 실수가 거의 없을 겁니다. 실수한다 하더라도 7월 20일 환율이 똑같이 1815만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출제위원이 제 생각으로는 수험생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만약에 1250원이었다면 많은 수험생들이 1250원 곱하기 15,000불 했을 확률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 우리가 수출 실적 명세서 하면서 자 할 때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환율을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입니다. 자, 첫 번째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는 그 환가한 금액이 제품 매출액이 됩니다. 지금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거였죠. 선적일 이전에 돈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가일의 그 환율로 제품 매출액이 결정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급일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선적하고 나서 돈을 나중에 받든지 또는 선적일에 받든지 이런 경우는 선적일 환율로 해라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별 생각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지금 하는 이 내용이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선적일 환율로 모든 것이 제품 매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선적일 이전에 돈을 받아서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이 환율로 제품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거, 제품 매출 금액이 돈 받은 날, 즉 계약금 먼저 받은 날 환율로 제품 매출액이 결정난다는 거, 이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당구장 표시입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알아주시면 좋아요. 조금 복잡합니다. 대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수출일 이전에 환전을 하는 경우 그 환전 금액은 그 환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출일 선적일 기준 환율로 구분 적용한 후 합객을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외국에 이런 경우입니다. 만불을 팔기로 했습니다. 만불을 팔기로 했는데 자, 계약금을 10일 날 계약금을 1000불을 받았습니다. 1달러에 1원이라 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10일 날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라 치고요. 그리고 선적일이 20일입니다. 이때 환율은 11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제품 매출 가액이 얼마가 되는가? 제품 매출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내가 제품 매출은 얼마다? 만불 할 겁니다. 만불 할 거고. 자, 10일 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1000불. 1000달러를 받았고요. 선적일 환율은 선적일은 20일입니다. 나머지 선적 때 9000불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제품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10일 날은 1000원이고요. 20일 날은 환율이 1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자, 일단 환가를 했습니다. 받아서 환가했어요. 자, 일단 선수금이 얼마가 됩니까? 이 부분이 1000불이 1000원이니까 100만원이 되겠네요. 100만원에 다음 이날이죠. 자, 9000불이 1100원이잖아요. 그러면 990만원이 됩니다. 990만원. 그럼 합하면 얼마가 돼요? 1090만원이 되겠죠. 이 제품의 제품 매출액은 1090만원이 된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선수금으로 수령하여 수출일 이전에 환전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그 환전 금액은 그 환간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즉 10일 날 1000불 받았고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 100만원이 과세 표준으로 되고 나머지 9,000불은 수출일, 선적일 기준 환율로 구분 적용한 후 합계액, 그러니까 요때는 20일 날은 990만원이 되죠. 990만원이 되는데 이 990만원과 이 100만원을 더한 금액 1,090만원이 무엇이 된다? 과세 표준이다. 즉 제품 매출액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이 문제까지는 잘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에 전부가 됩니다. 대부분은 1번, 2번에 해당되겠죠. 직업은 1번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돈 주는 내용인가요? 돈 받는 내용인가요? 돈 받는 내용이죠. 매출입니다. 부가세를 받았나요?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세를 받지 않죠. 아니요. 적격 정비행 수리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아무것도 발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매출이면서 수출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매출이면서 수출이 되고요. 공급가는 앞에서 보셨죠? 제가 이 공급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 공급가는 우리 7월 15일날 일반 연표에서 확인을 했죠. 얼마? 1815만원이었습니다. 1815만원. 부가세는 0이었죠. 그레첼은 블루입니다. 당연히 전자 아니고요. 붕괴는 혼합이 됩니다. 제품 매출이 얼마가 되나요? 1815만원. 자, 이 차변입니다. 이 차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7월 15일날 선수금으로 받은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수금이 대변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대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변에 와서 상계 처리됨으로써 끝이 나는 거죠. 차변이 뭐가 된다? 선수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는데요. 블루니까 그래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은 3번, 4번 하면 되겠죠. 핵심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일 이외에 다른 날짜, 지금 입력은 7월 20일 날 해야 되는데 다른 날짜 7월 15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일반 전표 7월 15일을 반드시 조회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들어가 보시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조회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적일 환율이 원칙이지만 환가일이 빠를 경우 환가일 환율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수출하는 재화의 과세 표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 이 말입니다. 지금 핵심 내용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말이었어요. 즉, 선적일과 환가일 중 빠른 날 환율을 선택해서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입력하러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부터 작성해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몇월 며칠? 07월 20일. 자, 유형입니다. 매출이면서 수출이 되겠죠. 16번이네요. 16번. 분명 제품 매출로 하겠습니다. 분명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당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공급가 18150 뿔이 되겠죠. 그리고 그레츠는 블루였습니다. BL. 자, 블루. 전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붕괴는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은 나와 있고요. 차변만 하면 되겠네요. 차변 3번. 선수금이죠. 선수금. 얼마? 18150 뿔. 예. 입력이 끝나면 확인, 아무리 바쁘더라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7월 20일 매출 맞고요. 그리고 수출, 공급가 1815만원, 그리고 블루 맞습니다. 그리고 붕괴는 혼합, 대변 제품 매출, 차변 선수금, 예, 그랬죠? 걸려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가 되었는가 하면 1번 부분이 처리가 되었죠. 7월 15일 자료를 참고해라 그랬습니다. 꼭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두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할 겁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입니다. 자, 여기에 한번 찾아볼게요. 요 안에 있죠? 수출 실적 명세서 여기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언제였습니까? 7월 15일이니까 2기 예정이죠. 그러니까 07월부터 09월까지. 자, 이게 보니까 블로기가 없네요.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끝났죠? 요거는 끝이 났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전체 메뉴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07월부터 그리고 09월까지. 자, 수출 신고 번호가 있네요. 자, 위쪽에 한번 볼까요? 수출 신고 번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보고 쳐야 되겠네요. 복부 했더니 안 되네요. 071 다시 다시는 안 되고 12 18 00 55 8 5 7 4 이렇게 되네요. 다음 끈수는 아니고 선적일이죠. 선적일은 나와 있죠. 2021년 이게 07월 20일 날 선적을 했습니다. 통화 코드는 US 달러죠. US 달러 미국 달러입니다. 자 여기다가 미국이라고 치시면 돼요. 물론 FE 하셔도 좋고요. 그냥 미국 엔터이고 미국 안 되네요. FE 해갖고 있고요. FE 미국 하면 US 달러 넣죠. 미국 달러. 자 확인. 자 환율은 1210원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볼까요? 환율은 이날 환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10원. 외환은 15,000불입니다. 15,000불. 자 그랬더니 이렇게 1815만원 나와있죠.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두 가지 환율이 출제위원이 여러분들 점수 잘 주려고 같이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달랐을 경우는 7월 15일 환율이 맞다라는 거, 선적일과 환가일 중에서 빠른 날 환율을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게 2번까지 됐죠. 3번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없습니다. 빠져나오고요. 요것도 빠져나오고 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갑니다. 자 2기 예정이니까 07월 01일부터 09월 확인만 하시면 돼요. 30일 엔터 하면은 엔터 나오죠. 자 우리 수출은 과세 표준이고요. 영세죠. 영세 중에서도 뭐 세금계산서가 아닌 기타 6번입니다. 1815만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반영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 나올 때 빠져나올 때 저장할까요? 물어보죠. 그때는 반드시 예 하셔야 됩니다. 07월 01일부터 09월 30일 자 엔터 지금 자 이렇게 저장이 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빠져놓을 때는 자 질문을 합니다. 저장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저장이 되어야 되죠. 지금은 왜 반영을 시켰으니까 예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오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름으로서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은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4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8점짜리네요. 이렇게 점수가 큰 것은 부분 점수가 다 있다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파란색이죠. 매입입니다. 기계장치를 구입했고요. 전자세금계산서고 유정기계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날짜는 10월 15일이고요. 그리고 공급가 4천에 부가세 400만원 지급했네요. 자 특히 우리 이렇게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에 반영되는 이런 경우 다른 부가세 부속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경우는 품목 수량 단가를 꼭 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입력 안 하면 이것을 입력하지 않으면 부가세 부속 서류에 반영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꼭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로 원칙적으로 우리가 품목 수량 단가는 원칙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신 분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시험 칠 때만큼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뜻이지 이거 실무에서 입력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입력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자 돈 안 준 내용 4,400만원 예 기계장치 사고 뭐 돈 안 준 내용 이해가 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화물차 구입했네요. 차가 놓으면 승용차인지 화물차인지 보아야 되겠죠. 화물차에 관련된 모든 매입색은 매입색 공제가 되고 승용차에 관련된 것은 공제가 되지 않는데 단 1000cc 이하 경차에 대한 매입색은 매입색 공제가 되죠. 그리고 승용차의 범위는 8인승 이하까지가 승용차가 됩니다. 8인승 이하입니다. 이하. 9인승부터 승합차가 됩니다. 요 8인승 이하까지는 뭐 매입색 공제 안 되는 승용차입니다. 자, 하늘 모터스에 샀고요. 11월 7일 날 구입했고 2,000만원에 부가세 200만원 주었습니다. 예,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물차고요. 2,000에 200. 요것도 돈 안 줬네요. 별 문제 없고요. 세 번째 노트북 구입이네요. 신용카드로 했고요. 삼성 카드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카드사가 나오면 돈을 안 주고 안 받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카드사가 나오면 반드시 카드사를 그래트로 걸어줘야 됨도 알 수 있습니다. 자, 12월 13일이네요. 부가세 10만 5천원. 예, 공급가 105만원이고요. 예, 별 문제 없습니다. 누구한테 구입했는지 한번 볼까요? 쿠팡한테 구입을 했네요. 자, 이 내용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자료 1. 유정기계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제품 조립용 기계장치를 구입했죠. 기계니까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 세금 계산서다. 예,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료 2, 한울 모터스 주로부터 물류팀에서 사용할 물품 배송용 화물차를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 세금 계산서다. 이것도 매입 과세가 되죠. 메인 매출 전표고요. 자료 3, 쿠팡으로부터 대표이사 오세정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노트북을 구입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예,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며 그레처 입력 코드도 그레처 코드도 입력할 것. 아, 이 문제 보니까 3번 내공이 약하신 분은 3번 이거 많이 틀렸겠습니다. 제가 AT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하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불공 사유에 해당이 되면 또 뭐 세금 계산서를 요구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지만 불공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 증표에 입력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메인 매출 증표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감점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증표에 입력해야 돼요. 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은 불공이잖아요. 불공이면서 무엇을 교부받았습니까?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어디에 입력한다?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요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놓치셨다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산 회계 일급과 전산 세부 이것만 공부하신 분은 이 시험에 아예 이렇게 출제가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하셨던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TAT 시험은 이렇게 점표를 일반 점표, 메인 매출 점표를 본인이 알아서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따셔서 취업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주면서 김대리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한번 볼게요. 평가 문제입니다. 자, 자료 1에서 3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및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1번, 2번까지는 뭐? 메인 매출 전표. 3번은 일반 전표에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 2기 확정 신고 기간의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자산 명세서를 작성하고 두 번째 3번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이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자료 1, 2, 3을 입력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자산 명세서에 들어가서 반영하고 그리고 2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만 해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만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1번 일반 전표 및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합니다. 특히 자료 3입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은 불공입니다. 자, 주의입니다. 주의. 불공이라 하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는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 사유에 해당되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지만 불공 사유에 해당되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이렇게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거 반영만 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반영 이렇게 반영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자료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1. 자, 이거 돈 주는 내용이니까 매입이죠. 부가세 주었습니까? 400만원 줬죠. 예, 이렇게 매입이면서 예가 될 때는 꼭 불공 사유인가 봐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죠. 왜? 기계장치니까.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교부받았습니까? 전자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입 과세가 됩니다. 날짜는 10월 15일이고요. 4천에 400 유전기계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입니다. 기계당치 4천에 부가세 400 돈 안 줬죠. 외상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4,400이 되겠습니다. 김자고 기계당치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미지급금 이거 유전기계한테 줘야 되네요. 그렇죠.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 입력하러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품목 수량 단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출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15일입니다. 자, 매입 과세죠. 51번 품목 조립기계 조립기계 수량 1 단가 4,000. 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입력하는 게 맞고 맞기도 맞고 두 번째 특히 이렇게 다른
부속 서류에 반영될 때는 품목, 수량, 단가도 꼭 좀 나와 있는 대로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츠는 유정이었죠? 유정. 그리고 전자마디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차변, 원재료가 아니죠. 기계장치 206번이죠. 됐고, 대변 4번, 미지급금이었습니다. 253번, 돈은 얼마? 4,4,뿔뿔. 자, 입력이 끝나면 돈을 찍어서 확인. 자, 10월 15일, 매입, 그리고 과세. 자, 다 됐고요. 4,400, 그리고 유정기계 맞습니다. 전자입력 맞고요. 붕괴는 혼합. 차변, 기계장치 부가세 대급금. 대변, 미지급금. 4,400. 예, 아무 문제가 없네요. 아무튼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내 눈만 믿으셔야 돼요. 자, 하나는 끝났고요. 자, 이거는 보고 바로 한번 해볼게요. 매입세 공제되는 거잖아요. 자, 날짜는 몇월 며칠입니까? 11월 7일이네요. 11월 7일, 07일. 자, 이것도 매입세 공제되죠. 매입과세 51번. 자, 품목이 얼마 무엇입니까? 화물차. 화물차. 수량 1개. 공급가 2,000만원이죠. 20뿔뿔. 별 문제 없고요. 그레츠는 어딘가요? 위쪽에 한울이네요. 한울. 됐고요. 전자 맞으니까 1번. 붕괴는 몇 번? 3번. 자, 차변. 차량 운반구죠. 차량 운반구가 208번. 차량 운반구. 대변 4번. 이거 돈 안 줬죠? 돈 안 줬네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지금은 무엇이 될까요? 구입한 것이 재고 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래서 253번. 돈은 둘둘 뿔뿔. 자, 그레츠 걸 필요 없죠? 그레츠 걸 필요 없습니다. 같으니까 확인. 11월 7일 문제없고요. 매입 문제없고. 그리고 과세. 화물차 2000에 200. 2200 맞고요. 한울 전자 혼합 맞고요. 차변. 차량 운반구 부가세 대급금. 대변 미지급금 2200. 예, 문제가 없네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이죠.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불공인 경우는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지 않죠. 날짜는 12월 13일입니다. 자, 전체 매주에서 일반 점표 12월 13일. 자, 차변, 9번 차변.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대표이사 이름이 누구였나요? 오세정. 오세. 됐고요. 금액은 총액이 얼마입니까? 저도 확인을 해야 돼요. 1155불. 1155불. 별 문제 없고요. 대변 4번. 돈 안 줬죠? 그러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무엇이 된다?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253번. 자, 그렇죠. 반드시 카드사를 그렇죠로 끌어줘야 된다 그랬죠. 삼성카드. 삼성카드. 금액은 1155불. 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자, 12월 13일 차변 가지급금 오세정 반드시 그렇죠 걸어주셔야 되고요. 대변 미지급금 삼성카드한테 줘야 되겠죠. 금액은 1155불. 예, 아무 문제 없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점표 매입 매출점표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요거 두 번째죠. 매입 매출점표에 차량 운반구 하는 거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일반점표 입력하는 것도 요거죠.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부탁드리겠어요. 이렇게 매입 부가세 줬나요? 예. 불공 사유인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 불공이죠. 적격 증빙 서류 무엇을 받았습니까? 신용카드 명세서 받았잖아요. 이 불공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이렇게 불공 사유에 해당이 되면서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는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핵심 내용 다시 한번 더 봐요. 불공 사유이면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는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공 사유이면서 카드 명세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일반 점표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하셔서 혹시 놓치신 분, 처음 보시는 분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는 끝이 났어요. 나머지는 반영만 하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번. 자, 2기 확정신고기간에 건물 등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자, 빠져나오고. 자, 건물 등. 자, 여기 찾으면 됩니다. 건물 등, 남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자, 몇월부터? 2기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죠.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에서 항상 이렇게 부가세 부속 서류가 나오면 좌측 상단, 주로 우측 상단입니다. 불러오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있죠? 있으면 눌러주세요. 불러올까요? 확인. 예. 뭐가 나왔죠? 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게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꽃이에요. 하, 뭐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이거 한 방 눌러주니까 그냥 끝나요.
아주 간단하죠. 와,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진짜 끝입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죠? 이상해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불러와 짓는 거 확인만 하시면 돼요. 끝! 다음입니다. 자, 이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눌러주시고 이익이 확정이었습니다. 어떤 거? 10월부터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엔터. 자, 이렇게 들어만 와주시면 돼요. 들어만 와주셔서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다 되는 거죠. 여기죠, 여기. 확인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어떤 거였습니까? 차량 운반구 2000이었나요? 2000에 기회당치 4000이었죠? 4000. 그게 고정자산 아닙니까?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게 끝! 그리고 엑소. 예. 이 문제 끝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만 정확하게 입력하니까 나머지는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블록이 한번 눌렀고 이건 들어가서 그냥 저장하기만 하고 빠져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생각보다 결코 이런 게 이상하다 막 어렵다 생각하시는데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 충분히 합격하고요. 충분히 쉬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쉽죠?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나는 다 하니까 아이고 선생이니까 지는 다 하니까 쉽지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블록이 한번 눌리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자, 결산입니다. 외화 부채 평가네요. 뭐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이것을 따지는 건가 봐요. 자, 한번 볼게요.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 부채네요. 자, 계정 과목 한번 보세요. 장기 차입금입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입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 하시면 안 됩니다.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5만불입니다. 그렇죠? 나와 있고요. 전기말 적용 환율입니다. 결산일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환율이 얼마? 105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됩니까? 1200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요 곱하면 되겠죠. 작년 환율에 의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출발.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손해봤어요. 환율이 올랐잖아요. 구체적으로 외화 장기 차입금 5,250만원입니다. 5만불 곱하기 1,050원이었죠. 근데 환율이 올라 6,000만원이 되었어요. 5만불 곱하기 지금 1,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5,250만원만 갚아주면 되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6,000만원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나쁘잖아요. 왜? 더 갚아줘야 되니까. 얼마치 기분이 나쁜가요? 750만원치 기분이 나빠잖아요. 이익을 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를 봐야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를 보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 얼마? 750만원. 그렇죠? 자, 이렇게 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데요.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을 보면 외화 환산 이익이 되고요. 손해를 보면 외화 환산 손실이 됩니다. 지금은 외화 환산 손실 750만원 되는 거 이해되셨죠? 무엇 때문에? 외화 장기 차입금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영업외 비용입니다. 차변 또는 외화 장기 차입금이 부채가 750만원 증가되어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하나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도 그레트를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구분은 3번 4번. 자, 일반전표 몇 월 며칠? 12월 31일입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 뭐 외화 환산 손실이죠. 외화 환산 손실 그레트가 필요 없고요. 7500불. 다음 대변 4번. 외화.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맞나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 맞네요. 외화 장기 차입금. 단기가 아니라 장기.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랬죠. CR. 금액은 7500불. 자, 입력이 끝났으니까 확인. 12월 31일 차변 외화 환산 손실 대변 외화 장기 차입금 그렇죠 걸려있네요. 예, 1번 문제 별 문제 없네요. 단지 여기서는 외 계정 과목이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결산에서도 이렇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그렇죠를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자, 다음 자동결산이네요. 자동결산 재고자산 실사 내역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원재료 있고요. 제공품 제품이 있고 단위당 원가 그 다음에 수량 개수 뭐 이렇게 있고요. 평가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금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네요. 기말 재공품에는, 자, 여기네요. 여기에는 외주 가공업체가 보관 중인 당사 소유 재공품 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두 개는 별 문제 없고요. 재공품입니다. 재공품의 지금 현재 창구에 얼마 있단 말입니까? 재공품은 2310만원이 있단 말이네요. 있는데, 자, 이 400만원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외주 가공업체가 보관 중인 재공품은 내 거일까요? 남 거일까요? 외주 가공이 뭐냐면은 우리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을 다른 회사에 맡기고 가공받아서 우리가 다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외주 가공업체가 가지고 있는 재공품은 내 거죠, 내 거. 그러니까 이 400만원은 여기에 가산해줘야 됩니다. 즉, 기말 재공품 재고액은 2310만원이 아니라 2710만원이 되겠죠. 왜? 이 400만원이 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가산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자동결산은 쉽습니다. 자, 요 내용을 찾아 참고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요거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자, 이 요런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이게 필요하신 분은 따로 한 번 더 정리하실 분은 메일 주소,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이 파일 똑같은 것을 메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열심히 적고 계신데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그러실 이유 없습니다.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만 적어주시면 발송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도 이 세대까지 참 노력하지 않습니까? 정성이 갸륵하니까 한 번씩은 눌러주셔야 됩니다. 즉, 그래야지 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자동 결산입니다. 빠져나오고요. 자, 결산 자료 입력 여기 있죠? 결산 자료 입력 눌러주시고, 자, 01월부터 항상 12월입니다. 자, 여기서 12월부터 12월까지 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거. 자, 여기에 먼저 원재료죠. 컨트롤 F 기말 원재료 엔터. 자,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얼마인가요? 8750불 엔터. 하나 끝났고요. 기말 재공품 재고액 컨트롤 F 기말 재공품. 자, 확인. 자, 여기 보니까 기말 재공품 재고액 맞고요. 이 금액이 2710만원이죠. 이 400만원까지 더하니까. 자, 이게 27100불. 마지막으로 기말 제품 재고액 컨트롤 F 기말 제품. 자, 확인. 기말 제품 재고액 맞습니다. 이 금액이 37500불 엔터. 자, 입력이 끝이 났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이거 안 눌리면 빵점입니다. 꼭 눌리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저는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그래도 확인을 하러 갑니다. 어디에? 자, 일반 연표 몇월 며칠, 결산일은 12월 31일이죠. 다른 거 안 봐요. 여기에 결차 결대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수동결산하고 꼭 AT시험은 자동결산이 뒤에 하나 넣으잖아요. 이 이유가 있죠. 수동결산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입력한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들 자동결산에서 점표 추고해줘야지 자동결산에서 일반 점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장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분계가 끝이 아닙니다. 자동분계를 한 번은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했던 거 이외에도 이런 것들이 다 넘어와요. 그래야지만 장부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AT시험에서는 꼭 수동 하나, 자동결산이 하나 나오는 이유가 장부를 마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꼭 자동결산이 하나씩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DAT급 47의 3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